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5월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인데요. 격려와 축하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용인시는 전남 진도군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시청사에서 자매 결연을 위한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경부 진도군수를 비롯한 20여 명의 진도군 방문단은 용인시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시간의 기본 현황 소개와 함께 시정 영상 홍보물을 상영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용인시와 진도군은 양 자치단체 간의 경제, 문화관광, 체육, 복지 등 각 분야에 협력하고 관광 인프라 공동 구축에 대한 교류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용인과 우리 진도군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돼서 정말로 이 군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교류 확대와 상호 정보 교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우위 관계 지속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용인시를 찾은 방문단 일행은 20일 우리랜드와 MBC 드라미아, 레스피아, 한국민속촌 등 용인 관내 관광지를 견학했습니다. 시는 진도군과의 자매결연으로 지역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한국어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인 중국 광동성 공무원 연수단 20여 명이 용인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 일행은 용인시 홍보 영상 관람과 함께 시정 홍보관을 둘러보며 용인시의 발전상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을 대로 견학했습니다. 특히 연수단 일행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래교실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아리랑을 합창하며 양국 간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중국 광동성은 지난 2003년 10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 경제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 집합시설을 운영하는 수지환경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14일 공중파 방송인 KBS에서는 모범 사례로 꼽히는 수지환경센터를 취재했습니다. 흥덕, 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확대 도입 예정인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의 생소한 시청자 이해와 소개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KBS 뉴스 제작국에서는 지난 14일 수지환경센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1994년 한국토지공사가 이지구 내 국내 최초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은 그동안 타지의 환경단체, 공무원 등 환경시설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벤치마킹의 대상지가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선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 쓰레기 집화에서부터 이제 소각까지를 일괄적으로 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하나의 해결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 이사하고 싶은데. 현재 수지지구 내 첨단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4,000세대로 하루 수거 용량은 약 20톤이며 수거 차량은 전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은 종래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거 방식이 아니라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중앙 제어 시스템의 통제에 따라서 지하 매설 관로에 흐르는 속의 공기로 중앙 집화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매일 자동 수거됨으로 쓰레기 적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쥐, 파리, 고양이 등의 서식이 방지돼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지 환경센터는 환경 친화 시설의 도입으로 장기적으로는 수거 예산 절감 및 3기 업종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주 5일 근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 관련 봉사활동을 할 건강 지도자를 양성해 관내 곳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처인구 보건소를 통해 시범적으로 양성한 건강지도자 41명을 관내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달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은 건강지도자들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요원, 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요원, 건강증진 홍보요원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건강지도자 시범 운영 성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처인구 보건소를 포함한 관내 3개 보건소를 통해 건강지도자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용인 이동농협은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및 건강관리실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용인 이동농협은 종합복지센터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농협 중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한 이동농협은 착공 5개월 만에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혼자서 그 일상생활을 그 어려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그 은빛 사랑채를 통해 입소하시면 그 불안했던 생활 자체를 좀 해소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수발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리고 부양 가족들이 그 소득 활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성화 및 그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복지회관 준공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촌에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각 계층의 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일본 뇌염 예방 안내입니다. 아동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개별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는 자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 등의 예방활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 용인시 대회가 다음 달 12일과 13일 또 19일에 각각 개최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관내 청소년들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용인시 가족여성과로 경연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회가 안내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구비하시고 5월 4일까지 지역경제과나 각구 산업교통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13일 구갈 레스피안의 체육공원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 여전히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